administration. Liquids, gels, and/or aerosols weighing 3 ounces or less may be carried through the screening checkpoint. Containers carrying these items must be enclosed. 안녕하세요. 미국 애틀랜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나서 부모님이 한국으로 가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제 LA와 뉴욕에서 큰아들, 작은아들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배웅하고 싶다고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비행기표, 여권, 그리고 PCR 검사 결과입니다. 비행기 타기 전 48시간 전에 네거티브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일요일 아침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집 근처에 있는 얼전트 케어에 예약을 하고 검사를 했습니다. 1인당 195불을 지불을 했고요. 2시간 후에 이렇게 출력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네거티브라서 문제가 없었고요. 부모님은 델타 프리미엄 셀렉트 비행기를 구매를 했어요. 좌석이 좀 더 넓어서 편하고 짐을 1인당 2개씩 가져갈 수 있어서 좋은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한국 가는 비행기가 좀 많이 텅텅 빈다고 해요. 그래서 짐이 많지 않다면 일반석을 구매하시면 이렇게 누워서도 갈 수 있다고 하네요. 부모님이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시고 아이들은 LA와 뉴욕으로 가기 전 와플하우스에서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왔다 와플하우스. 니네 어렸을 때 오고는 같이 온 적은 없는 것 같아. 빈 친구들이랑 자주 와. 석현이 자주 오는데 엄마 아빠랑 온 적은 거의 없어. 지금 몇 시지? 8시. 나 7시간 전에 여기 왔었어. 진짜? 친구들하고 여기 있다 온 거야? 새벽에? 여기 친구들은 없어. 얼른 먹어. 여기 다 왔죠. 오늘 고생했어. 할머니 할아버지 가시는 거 보러 와줘서 고마워. 얼른 먹고 또 가야지. 나 배로 간다. 다 먹어? 우리 집에 그냥 쓰면 안 돼. 우리는 보헤드 거 좋은 거 쓰는데 여기는 진짜 우리 거보다 품질이 안 좋은 거 같아요. 북한 쪽에 생각하면 대학교들도 뭐 이제 콜로라도 그쪽에서 높은 대학교들 별로 많이 없잖아. 그래? 우리 중성 쪽은 별로야? 텍사스도 있잖아. 텍사스도 있나? 텍사스도 중성도 많아. 텍사스에도 넘버포트는 없잖아. 유티아스틴, UCLA 똑같아 거의. 덤베드는 거의 다 이스트코스트가 더 센 것 같아. 거기가 많이 있거든. 할아버지 집에서 심심하시다고 이렇게 북글씨 쓰는 문방사호 세트를 온라인에서 주문해서 보내줬어요. 작은 아들이. 그래서 아빠는 심심할 때마다 북글씨도 쓰시고 또 아이들에게 글도 써서 남겨주셨고요. 큰아들, 작은아들 다 부모님이 키워주셔서 제가 직장생활하느라고 아이들을 못 돌봐줄 때 엄마 아빠가 다 키워주셨거든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래서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들이 너무 저는 감사하고요. 아니 하얀색으로 둘이 커플이셔. 엄마가 좀 붙어봐. 사진 찍어서 석현이한테 보내게. 어디 저 한국 가서 이거 이렇게 하고 댕겨 이거. 이거 하나 들고. 내가 좋아하는 인형. 나오게 해야지. 어릴 적 함께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렇게 와서 비비고 뭉개고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유 귀찮아 하시면서도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엄마도 3주 아팠고 3일이 제일 아파. 3일만 지나면 괜찮아. 엄마 그래서 3주 동안 25파운드 빠졌어. 내가 엄마 12kg가 이빨 이거 할 때. 첫 아니지 얘도 이제 빠질 수 있어. 이게 너무 아프면 못 먹어. 이게 이빨이 막 어긋나가지고 씹어지지가 않아. 그래도 3주 동안 그렇게 빠진 거야. 엄마가 어렸을 때 해줬어야 되는데 미안해 아들아. 너도 한 25파운드 빠질지 몰라. 응? 아니 언제 이걸 어머니 잡채를 이렇게 여기도 이 잡채 맛있어요. 넓적 당면 있네 여기.
제 말이라고 해서 망신 떴어요. 아니 남을 들이 내까지 쉬어. 엄마 아빠 오시면 항상 초대하셔서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언니가 계세요. 미국 와서 알게 된 이웃사촌 언니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엄마는 이불빨래도 다 해주시고 또 김치 8통 김치냉장고에 가득 해주셨어요. 밥도 오곡밥에서 다 얼려주시고 김치찌개 된장국 가득가득 해주셨네요. 엄마 만들어주신 묵은 일부러 남겼어요. 나중에 엄마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먹고 싶어서요. 아빠 만들어주신 밭에 이것저것 많이 심어서 잘 키워서 먹고 보고 또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엄마 아빠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과의 추억을 남기다 보니 눈물이 좀 났어요. 네, 다음에는 즐거운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란타에서의 틀맘이었습니다.